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미국에 맨 처음 갔을 때 집들이 너무 아름답고 거리도 깨끗하고 그리고 대부분 집들이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집들이 개인적으로 풀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들은 보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말이면 보트를 끌고 호수나 바다로 가서 또 낚시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살아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점점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 가장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그러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환경이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내 환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좀 부한 사람이, 환경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이 와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뭔가 반박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바로 이 시간까지 내가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제가 여기다 덧붙이자면 마누라도 없고 장가도 가본 적도 없고 후손도 없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사도 바울 당신은 기뻐했습니까? 그럼 뭐라 할까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 당신은 항상 기뻤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란 말 대답이 많아요? 네란 대답이 많아요? 네.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기뻐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가서 두들겨 맞고 나서 한 일이 뭐였어요?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문제는 환경이 다 좋아서 기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 해요? 속아 산다 그러죠. 애들을 이제 막 그 임신한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애기 나면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애기를 낳으면 어떤 희망을 가져요? 애가 좀 이제 철이 들어서 걸어다니면 좋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걸어다니 보니까 문제가 더 많아요 저거요. 더 많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초등학교 가고 이제 말긴 알아듣고 초등학교 가고 그럼 좀 나아지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아요 저거요. 더 많아요. 그럼 얘가 커가지고 대학 나와서 장가 가면 더 낫겠지 그러면 문제가 더 많아요 저거요. 더 많아요. 안 보던 손주 손녀까지 보느라고 더 힘들어. 요즘 보니까 김장까지 해주느라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대해가지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문제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떤 기쁨이 오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시느라고 차를 새로 빼가지고 탁 왔는데 집회 끝나고 나가보니까 누가 못으로 쫙 그어놨어.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근데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핸드폰 보니까 당신이 산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그어놓은 아픔도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떤 기쁨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환경이 우리가 좋아져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나은 것들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우리가 사는 환경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항상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도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치고 오는데 항상 점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부모도 있고 또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지만 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상쇄할 만한 다른 어떤 기쁨의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좋아진다 해도 기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아지니까 문제는 그래서 이 경쟁사회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부단히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항상 기뻐해야 돼. 꿈속에서도 사실은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가 즐거운 표정으로 일어나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매님들이 아침에 설거지하다가 그 귀한 그릇 하나 떨어져서 깨졌다 그래도 기뻐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아 기쁘다 그래요 깨져도 그런 어떤 깨진 자체를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이 땅에 머물러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현실에 머물러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의 생각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하늘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면 첫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늘 함께 계셔서 주님의 위로를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환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친도다. 넘친다. 제가 성도 집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환란을 많이 겪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는 건 나으냐, 환란이 하나도 없고 위로도 없는 게 나으냐. 그럼 어느 게 나아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늘 주님이 많이 위로해 주신 걸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냥 위로도 없고 환란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사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위로도 없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늘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정체도 없고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왜 기뻐했냐면은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도와 우리 기뻐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갖는 모든 소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다 실망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크면 좋을 거다, 결혼시키면 좋겠지, 다 그게 뭐예요? 소망이지만, 희망이지만 그렇게 나서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70명을 이렇게 각자 두 명 딱 보냈을 때에 제자들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돌아와서 기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기록,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들, 또 앞으로 이루어줄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 소망은 우리들에게 참다운 기쁨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자매들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럼 뭘 못 얻는다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와 참 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 여러 번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참 힘을 얻었다. 너희로 인하여 내가 참 기쁨을 누린다. 내가 늘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격려와 위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손에 딱 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지금 이번 주일이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월요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삶에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요. 삶의 전쟁. 그렇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내 얼굴이 늘 웃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근심이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겠죠? 이게 죽지 못해서 내가 산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할 때 그 환경은요 더 처참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종들이 많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예수 믿게 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기 말씀 보면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냥 여러분 이유도 없이 싱글벙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정신병원에 갈 사람이고, 자기가 웃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왜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에게 머물러 있을 때, 하늘의 소망에 머물러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환경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잊어버리고.
왜? 그 기쁨이 환경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러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시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온 걸 발견할 수 있죠. 주님 오신다는 생각하면 주님 오신다 그러면 막 두려운 사람, 주님 오시면은 막 내가 지옥 갈 하늘 갈까 봐서 두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문제가 있어. 주에 오시면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지잖아요.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구나. 또 내가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구나. 하늘에 그 새로운 몸으로 있게 되는구나. 여러 가지 소망이 우리로 즐거움에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 관용을, 우리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럴까요? 아니겠죠? 당신이 그렇게 매일 보면 항상 기뻐하는데, 내가 당신 집 사정을 알지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당신을 보면 계속 그렇게 즐거움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물어보겠죠? 그리고 사람이 여기 보면은 굉장히 너그럽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조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이 뭔가 좀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면, 제가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대로 주시리라.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구하는 건 주신다는 얘기는 없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우리의 참다운 평안은 어디서 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와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킨다.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봅시다. 두 가지. 항상 기뻐하라. 이거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얘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매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별로 감이 오지 않아요? 맨날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익숙하기 때문에, 왜 내 아들만 공부를 못해야 됩니까? 뭐 왜 우리는 이렇게 직장이 안 좋습니까? 왜 우리는 사업이 안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불평만 많이 하던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매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조금 낯익어요? 낯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는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이루셨는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것인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늘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이 항상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은 그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번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 테니까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즐거운 날이죠. 공부가 끝난 날이 최고 즐거운 날일 거예요. 아마 제일 즐거운 사람들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즐거울 거고. 그런데 숙제를 다시 드릴게요. 하나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생각해보시라. 여러분이 주신 것, 여러분 앞으로 해주실 것까지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불평해서 감사로 변하게 될 거고,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거고, 또한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제 기도생활이요,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기도의 한 60, 70%는 감사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갈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달라는 것보다는 해준 게 많잖아요. 해주신 게 많고, 첫째로는 갈 날이 가까우니까 해주신 게 많고 앞으로 해주실 것도 많고, 이거 생각하니까 구하는 것보다는 감사가 훨씬 더 기도생활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러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해주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참다운 기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면,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이 요즘 일어난 현상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짐을 덜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일단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주님에게 갖다 맡겨놓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 짐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맡기냐면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애기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냥 가서 맡기라고 그 말. 엄마 애기 봐주세요 맡겨놓고는 어때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자기들끼리 둘이가 회식하고 올 테니까 애기 맡아놓으세요. 그리고 둘이 가서 맛있게 회식하잖아요. 애기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엄마가 봐주니까. 그처럼 주님이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얻고 가지 말고, 둘이 부부 회식하러 가려면 얘기 얻고 가지 말고 부모에게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겨버리라.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계속 어떤 사람은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든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 말하기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것과 또 앞으로 해주실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